그 산들이 약간 그 겨울에 서리가 얼은 그 모습에 달에 의해서 빛이 날 때 마치 달 가루를 한 줌 들고 온 산천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시에 부서지는 달빛, 부서지는 달빛이라고 보기만 봤는데, 아, 이것이 바로 부서지는 달빛이구나. 여기 한 고승과 부처에 관한 이야기. 대현 스님이 탑을 돌 때면 용장사 석불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. 그러나 얼굴을 잃어버린 부처. 문득 스님을 따라 돌던 그 염화 미소가 궁금해집니다. 달맞이 꽃이 활짝 피는 시간이면 솔숲의 솔부엉이도 한창 움직여야 할 시간이죠. 오늘같이 달이 낮게 뜨는 밤. 여기 우리가 두고 온 아득한 꿈의 기억이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 달빛처럼 홀로 앉아 계신 할머니의 마음을 스며시 어루만져 본 적 있으신가요? 어쩌면 석공은 돌 속에 들어있는 이 할매 부처를 만나고자 매번 달빛을 지고 올라와 돌을 쪼았겠죠. 밤이요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.